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파이널A 안착을 위한 중상위권 팀들의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원투 K리그원 2023 26라운드 대전 하나 시티즌과 FC서울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전입니다. 이창근 골키퍼 4-3-3으로 나왔고요. 오재석, 김현우, 안톤, 강윤성 백포입니다. 미드필더 주세종, 마사, 김영우 전방에 김인균, 티아고, 전병관을 세우는 이민성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서울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백성범 볼키퍼고요. 4-2-3-1 전형입니다. 수비는 이태석, 김주성, 이한범, 박수일 백호고요. 그 앞에는 기성용과 오스마르, 이선, 윌리안, 팔로세비치, 나상호 최전방에 김신진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김진규 코치가 벤치에 앉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 나오죠? 기성용. 이성용 도움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감아서 올라갑니다. 헤딩! 아, 이번에 괜찮았는데요. 머리를 잘 갖다 댔는데 정확하게 지금 임팩트가 안 된 것 같죠? 앞서서는 강윤성 선수의 반칙이었군. 자,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나상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강점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네. 자, 1대1 상황이 이루어질 때 빠르게 연결돼야 될 것으로. 김인균이 갑니다. 전병관이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김인균이 직접 잽치면서 들어갑니다. 자, 김인균 주승이 들어 왼발로 당기 그래서 슛!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슛을 때리기 직전에 내려와서 먼저 걷어내고 있는 윌리엄. 김인균 선수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요. 자, 김현우의 머리 먹고 떨어집니다. 이 볼을 김신진이 한 번 더 밀어줍니다. 나상무의 컨트롤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원에서 짧게 주고받는데요. 자, 이 볼을 빼냅니다. 그대로 슛! 네. 직접 잡자마자 마무리를 해봤던 윌리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지금 경기력, 득점력이 어쨌든 뭐 황희찬 선수가 빠진 이후에 조금 이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7골을 넣었던 그 경기에서 또 멀티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오재석이 왼발 크로스 올렸습니다. 헤더! 뜨거워합니다. 달려오면서 티아고가 머리에 맞췄습니다만은 안톤 오재석이 감아서 문전적으로 뛰어서 올려줍니다. 자, 티아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사, 그리고 티아고! 골! 티아고가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번 시즌 서울에 강한 대전 선제골을 만들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볼 터치가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자, 여기서 마사가 따라가서 잘 밀어줬네요. 각도가 여의치 않았는데 여의치 않을까 오히려 더 강하게 때린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가 마사에게 접근을 하면서 네. 마사가 그 사이 공간을 노렸거든요. 네. 굉장히 센스 있는 드리블과 패스였고 그 마무리를 강력하게 이뤄냅니다. 네, 마사의 도움, 치아고의 득점. 아, 왼발로 엄청나게 강하게 그물망이 찢어져라 강하게 슛을 때렸던 티아고 선제골 만들어내면서 대전의 홈에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대전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전병관 길게 쳐놓고 돌아오는 선수를 봅니다. 전병관의 크로스 앞쪽에서 슛을 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온필드 리뷰로 갑니다. 저희도 지금 느린 그림을 보니까 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실제로 네. 터치가 있었다면 결정적인 상황에 대한 방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떻게 판정이 주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떨지요?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대단하게 추가골을 만들 수 있는 첫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티아고 오늘 멀티골의 주인공으로 갈 수 있을지. 자, 티아고 출발합니다. 티아고 골! 티아고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전반에만 두 골! 대전이 2대0으로 서울에 앞섭니다. 자, 도움닫기를 크게 가져가면서 강하게 찰뜻하면서 가운데로 땅볼로 밀어넣거든요. 네.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자, 중원으로 가볍게 밀어넣던 티아고 선수입니다. 오스마르 자, 한 골이 아니고 이제 두 골 차가 됐습니다.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한데요. 자,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는 김현우. 김신진 선수가 오늘 중원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측면으로. 자, 윌리안 왼발 오른발 골! 윌리안
있습니다. 2대1이 됩니다. 전반을 너무 쉽게 내주면서 끝내지는 않고 있는 서울 한 골 만회합니다. 2대1입니다. 자, 상대의 밀집된 수비. 자, 이렇게 공간이 주어진다면 박스 안에 왔을 때는 이제 공격수가 유리하거든요. 자, 굴절이 약간 생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아, 자, 그러네요. 굴절이 생기면서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렸고 정말 막을 수 없는 네. 자, 상황이 이창근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한승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제 한 골 더 뒤져 있는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서울.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 자, 왼발로 감아서 올라오는데요. 자, 슛골! 골파 정면으로 갔습니다. 서울이 공격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오스마르 중앙에서 전진 패스. 자, 한승규! 왼쪽으로 살짝 비껴나갑니다. 강력한 오른발을 보여줬던 한승규입니다. 볼이 잘 오지 않더라도 자,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볼을 찾아가야 돼요. 부활초 슛! 내줬고 강력하게 왼발 터치를 했습니다만 윌리안 이번엔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선수 교체를 합니다. 김규일이 빠지고 신상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광현 선수도 들어오고 티아고 빠지고요. 네, 순간순간 판단에 대한 재치, 또 경기장에서 한 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패스. 네. 자, 오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석이 중앙 쪽으로 줍니다. 아, 그쪽 잡아놓고. 자, 왼발! 아, 뛰고 말았습니다. 한번 잡아놓고 왼발 슛을 시도했던 이시영. 역시 유강현 선수는 득점에 있어서 뭐 상당히 본인으로서 자존감을 더욱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 자,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잡아놓고 오른발 흘러가고 앞쪽 잡아놓고 슛! 뜨거워합니다.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페준호. 자, 문전처로 뛰어서 올려줍니다. 헌칭부터 정확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왼발 끊어줍니다. 슛! 골절! 아, 이번에 신상훈 쪽으로 볼이 떨어졌는데요. 선수를 교체를 하는데요. 김민덕 선수가 들어가고요. 자, 윌리안 선수가 빠집니다. 그리고 일류첸코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교체 카드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골을 만들어내면서 동점골 갈 수 있을지. 자, 비언존슨 쪽. 비언존슨 헤더 떨어뜨립니다. 쇄도하면서 걷어냅니다. 비욘존슨의 높이를 한번 실감하게 해줬고요. 계속해서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왼발 깔아서 줍니다. 아, 킥이 조금 약했습니다. 이창근에게 잡히고 마는 팔로세비치의 왼발. 2대0에서 2대1이 됐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와서 정말 이제 그 뭐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감도 들었는데요. 후반전 더욱더 이제 대전이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쪽 한 번 더 밀어주고 빠져나갑니다. 슛! 골! 대준호 추가골! 3대1이 됩니다. 대준호 자신의 시즌 2호 골을 만들면서 오늘 경기 승점 3점에 대한 편안 이제 임상 감독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대준호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대준호가 주고 이어받고 그대로 원터치로 마무리. 유강현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춰서 대준호의 득점. 결국에 네. 원톱 선수의 중요성,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2선에서 재차 침투할 수 있는 원톱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반전에 들어왔지만 유강현 선수도 아, 정말 좋은 어시스트를 네. 보여줍니다. 첫발로 길게. 자, 이제는 지체할 것 없이 운전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자, 볼이 튀었습니다. 다시 잡아놓고 헤더. 안토니 미란스 냈습니다. 자,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슛! 골!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한승규의 오른발입니다. 각도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승규의 오른발은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자, 살아있는 한승규 선수의 오른발의 강력한 슈팅입니다. 한승규 시즌 마스코리 골이 여기서 터집니다. 자, 앞에서 안톤 선수의 발에 굴절이 되면서 골키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 안톤의 발에 맞으면서 역시 살짝 굴절이 됐고요. 신상은 시간이 이제 90분 넘어가서 추가 시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서는 자, 밀고 들어 페널티 에어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 슛! 골! 자, 여기서 한 골 더 앞서 나갑니다. 강윤성의 또다시 득점이 나면서 4대2가 됩니다. 자, 볼까요?
좌측을 한번 치고 이걸 잘 빼줬는데 자 강민성이 중앙 때 치고 들어오면서 그대로 꺾어서 슛. 백정범이 따라가기에 기가 막히게 꺾었습니다. 자, 이미 스피드가 붙었기 때문에 네. 수비수들은 발을 뽑기 애매한 상황이 있었고요. 자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타이밍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강력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센스 있는 슈팅이 나와 좋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문제처럼 올려주고 가슴 트래핑 떨어뜨리는데요. 자 지금 자, 찍었죠 지금. 빼도 박도 못한 정확한 반칙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현식 선수가 뒤에서 수비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곧바로 단호하게 피스를 불면서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시즌 한 골 기록하고 있는 일루센코 이창근과의 싸움인데요. 일루센코 일루센코 이창근 세이브 슛골 세이브는 됐습니다만은 리바운드 마무리를 해내는 일루센코 4-3 다시 한 골차 따라붙고 있는 서울입니다. 아, 이창근도 방향을 일단 잘 잡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루첸코 앞쪽으로 왔고 일루첸코가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서울은 끝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전병관, 전병관이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밀고 들어갑니다. 자, 전병관 빠져나오기 직전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병관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백종원 앞뒤 슛! 아,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이걸 막아냈습니다. 유광현의 첫 골 허용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으로 대전이 홈에서 서울을 누르고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